안녕하세요, 여러분. 4주차입니다. 아날로그 인풋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조도 센서를 활용을 할 거고, 아두이노의 조도 센서 신호를 아날로그 인풋으로 받아서 RS232 통신을 거쳐서 랩뷰에서 PC 환경의 랩뷰에서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예. 이 과정을 같이 함께 진행을 할 텐데,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제를 리뷰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구성부터 그러그러한 예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하드웨어를 익힐 것까지는 아니고, 예, 하드웨어 환경 그냥 목적으로 하고 있는 랩퓨 프로그램을 연습하는데, 보조적인 실습 교우가 아두이노의 조도 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랩퓨 프로그램 코딩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목적을 그쪽에 두시면 돼요. 자, 일단 조도 센서를 준비하셔야지 되는데, 조도 센서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화면에 없어가지고 뭘 찾아야지 약간 당황하실 수 있는데, 좀 이따가 그 동영상을 미리 찍어놨으니까 그거 같이 보면 되니까 뭐좀 기다리시는 걸로. 잠깐. 그리고 자, 여기 조도 센서가 원래 생긴 게요핀두 개에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동그란 뭔가가 있어. 이렇게 요게 조도 센서인데, 요 부분 다리 이게 그 피복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닿거나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건뭐 얘기 안 해도 다 하시겠지만, 미안합니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이런 부분 잘 조심하고, 단단한 기계를 다루다 보면은 자칫 전기 부분에, 아, 뭐 튼튼하겠지, 뭐이 정도로 문제 생기겠어 하고서 가볍게 대할 수가 있는데, 전기는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전기 부분은 아주 손으로 이렇게 막 만지거나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조도 센서 준비되면, 요 뒷면, 요 파란색 이제 저쪽으로 그 다이얼 가변 저항이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 파란색 요 나오죠. 파란색 요쪽이 이제는 VCC 전원. 우리 이제는 3.3V를 쓸 테고, 그 다음이 그라운드, 그 다음 핀은 안 쓰고, 마지막 핀이 아웃, 아날로그 아웃인데, 여기에 라벨이 친절하게 다 쓰여 있어. PCB에 VCC, 그라운드, D 아웃, 디지털 아웃풋은 안 쓰고 아날로그 아웃 요거 쓴다. 세 개. VCC 3, 요 VCC 라인을 쭉 가져다가 어딨어? 여기 3.3 여기다 연결하면 되고, 그라운드는 뭐 가까운데 여기 쓰면 되고, 그죠? 아날로그 아웃풋 출력은 우리 A3 요쪽에 연결할 거예요. A3 왜 굳이 A3인가요? 전혀 뭐 상관없어. A0부터 A7까지 8개의 핀 중에 어디든 연결해도 되는데, 그냥 그 제가 요 영상을 찍기 전에 동영상 찍을 때 무심코 A3에 꽂았기 때문에 그냥 A3으로 할 뿐이에요. 전혀 뭐 상관이 없어. 아날로그 포트 뭐 문제가 있다면 그 포트를 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원하는 데 꽂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지금 오늘 할 때는 그냥 A3에 같이 꽂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야지 코드 짤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한번 영상을 볼까요? 이게 모니터가 옆으로 갔는데, 이렇게 보자. 자, 일단 아두이노 당연히 준비해야지 되고, PCB에 그대로 꽂아져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썼던 케이블 세 가닥, 하얀색, 회색, 검은색. 그리고 조도 센서가 이거예요. 조도 센서 비닐을 뜯으면 이렇게 생겼어. 그죠? 예, 딱 뒷면 돌리면 이렇게 라벨링이 다돼 있어. 어렵지 않죠. PCB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가 적혀져 있어야지 되는데, 간혹 뭐 크기를 줄인다거나 뭐 단가를 낮춘다, 단가 낮추는 것까지는 아닌데,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 라벨을 생략하는 그런 제품이 간혹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조사의 정보,
매뉴얼이나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를 봐야죠. 어찌됐든 전원 VCC는 3.3V에 연결한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거예요. 중간에 공중에 띄우는 상태는 지난주에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PCB에 잘 편하게 꽂으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라운드. 아두인에 꽂을 때 어떤 핀에 꽂히는지 잘 보고 확인하고 꽂으시고, 가장 끝에 있는 아날로그 아웃풋 출력 핀은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 A3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간단하죠? 뭐 이거 동영상 같이 계속 몇번 리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걸로 끄시고 동영상은 됐고, 이렇게 하드웨어 구성을 다 끝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PC에 연결하면 되지. USB 포트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세요. 그리고 아두이노 IDE 요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아두이노 개발 환경상에서 이렇게 뜨겠죠? 우리 한 분도 지금까지 저장을 안 했어, 그죠? 예제 파일 저장할 필요가 없었지 뭐. 왜냐하면 오늘도 사실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예제에 있거든. 자, 파일에 예제에 베이직에 메뉴에 아날로그 리드 앤 시리얼 요걸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떠요. 자, 화면을 좀 크게 봐야죠. 이렇게 좀더 크게 해야지 되나? 보이죠? 뭐 내용 다 알잖아. 이런 주석 같은 거안 지워도 돼. 그냥 그 주석을 한번더 구분할 수 있게 지워 주는 건데, 뭐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이거 따라서 지울 필요 없어요. 야, 주석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주석. 그러니까는 일종의 메모지, 메모.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볼수 있게, 잊지 않고 볼수 있게 메모를 프로그램 내에 해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실제 작동하는 코드는 이게 다예요. 보이드 셋업, 시리얼 통신 9600이라는 속도로 한다. 요거 셋업 끝났고, 실제 메인은 아날로그 신호를 A0에서 읽어서 시리얼 통신으로 그 정보를 쓰고 1초마다, 1ms마다, 그러니까는 0 1ms니까는 1초에 1000번을 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빠를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뭐 물론 빨리 읽어야지 되는 신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폰이나 아니면 뭐 로드셀 같은 거 정말 진동이나 빠른 걸 받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1ms가 맥스니까, 어차피 그 노멀한 상태에서는 이게 맥스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좋지만, 뭐 아날로그 신호 우리 조도 센서 이렇게 빠를 필요 없거든. 그래서 이걸 한 100으로 고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A0라고 돼 있는데 A0는 아두이노 하드웨어상 0번 포트, 첫 번째 아날로그 포트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A3에다가 있잖아, 맞지? 딱 이거 항상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 좋은 거예요. A3에 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했죠?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세계는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야. 뭐 당연하지. 간혹 여러분들이 내가 프로그램을 해야지 되겠는데, 공부해야지 되는데 뭐부터 하지 하고서 유튜브 같은 데 찾아서 프로그램 뭐가 좋아, 뭐 이게 이거부터 공부해야지 돼,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뭐 질문이 잘못됐어, 뭐 이런 거막 영상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드웨어를 다루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프로그래머들의 영상이 뭐 99.9%거든. 하드웨어를 모르는 사람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담으로 잠깐 얘기하고 갈까? 여담. 여담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거 업로드 눌러놓고, 일단 업로드 눌러놓고 문제없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프로그램 뭘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랩뷰도 있겠지만 랩뷰는 이제 뒤로 제껴놓고, C
씨뿔뿔이 먼저 있어. 그리고 자바도 있고, 뭐 파이썬도 있지. 파이썬인가? THO에 파이썬도 있고, 뭐 기타 뭐 웹상에 웹 프로그램들도 많고, 어플 만든 프로그램도 많어. 뭐쭉 많은데, 뭐 C샵도 있고, 뭐 되게 많지.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그 유튜브 영상 자료나 뭐 기타 등등 네이버든 뭐든 다 대부분은 하드웨어를 다루지 않는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드웨어를 모르고 소프트웨어만 하는 사람들은 뭐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막 전문가다운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실제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들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드웨어를 베이스로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돼 있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C++이 가장 일반적이고 좋죠. 지금 우리 아두이노도 이 계열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되거든요. 물론 C++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영역의 프로그램은 다할 수가 있거든요. 다할수 있는데 다 어려워 뭐든지. 아두이노 쉬운데요? 아, 쉬운 구성이니까 지금 하드웨어 구성이 쉬우니까 그런 거고 아두이노도 코드가 복잡해지고 하드웨어 구성이 많아지고 그냥 많다 복잡하다가 아니고 나중에는 다른 구조의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다뤄야지 되는 환경이 되면 얘 또한 어려워. 그러니까는 C++은 뭐든지 대부분 할수 있는데 실제 실무에 쓰는 실력까지 가려면 다 어려워. 모든 분야가 다할 수는 있지만 다 어려워.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쉽게 만든 게 있어요. 이거보다는 좀더 친절하고 사람에게 좀 가까워진 언어. 이게 자바인데 그래서 자바가 하드웨어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자바가 유럽 기준으로는 거의 다였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자바로 대부분 다 하고 그랬는데 물론 얘가 훨씬 더 상위고 훨씬 더 많은 영역이야. 상위라고 하니까 혼선이 있는데 더 기계에 가까워요. 그리고 더 프로페셔널한 그 영역이고 그 다음이 자바다. 그러면 요즘 파이썬 많이 하는데 파이썬 하면 안 되나요? 파이썬도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파이썬은 모든 영역에서 다 모든 영역을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 전문가 영역으로 싹 들어가면 모든 영역에서 다 쓸모가 없어요. 거의 이제 이거는 학습용이지. 유럽에서는 원래 그 의무적으로 5, 6세 그때부터 그 프로그램 코딩 공부를 의무적으로 시키잖아요. 그때 파이썬을 가지고 하거든. 이거 그냥 유아 교육용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뭐 모든 영역에서 이거 다 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 C나 C++ 또는 자바에서 개발한 어떤 프로그램과 사람 그냥 유저 일반 유저 학생들 일반 유저 간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영상 처리를 한다. 나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정말 놀라운데 어떤 연구원에서 무인 자동차 만들었는데 파이썬으로 구현했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사실은 오픈 CV라는 걸 활용하면 기본 예제로 파이썬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 사람들이 파이썬에 접근이 훨씬 수월하니까. 근데 오픈 CV는 당연히 이쪽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그 비전에 대한 예제를 활용할 수 있게 다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여주고 입출력하는 요 관계만 파이썬으로 예제를 배포했을 뿐이지. 근데 뭐 자기들이 이걸 개발했다고 보여주긴 하던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파이썬은 사람들의 중간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해줄 뿐이지 실제 이런 내부적인 코드를 파이썬이 해주지를 않거든. 그 성능이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뭐 느리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어디선가들 많이들 봤을 텐데 들었을 텐데 파이썬은 이런 그 로우 레벨 하드웨어에 가까운 언어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른 언어에서 개발한 전문가들이 개발한 리소스를 가져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로 파이썬을 쓴다. 그래서 파이썬은 모든 분야에 쉽게 구경할 수는 있는데 모든 분야의 언어를 개발하는 거는 거의 다안 돼.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구경하는 역할이지 실제 뭐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언어는 아니다. 그리고 웹은 뭐 웹은 그 전산과 출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 심심하면 홈페이지 만들든가 뭐 하면 되고 다른 언어를 다할수 있으면 이쪽도 할수 있어. 이쪽은 오히려 언어라기보다는 그 디자이너의 감각이야. 화면에 어떻게 화면 구성을 하면은 유저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화면 구상에 PC 화면 구성에 대한 디자이너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뭐 스마트폰 생기면서 뭐 안드로이드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앱 개발 언어들이 몇개 있는데 이것도 뭐다 파생된 언어들이죠. 그리고 C샵 그리고 여기 랩뷰를 여기다가 놓고 싶어. 랩뷰. C샵 랩뷰 뭐 얘네들 다 마찬가지야.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이 언어들이 사용자, 사람에게 좀더 친절해진 언어들이잖아요. 친절해졌다는 뜻은 뭐냐면, 파이썬하고 똑같이 C나 C++로 친절한 언어를 추가적으로 파생시켜서 만든 언어들이거든, 얘네들은. 파이썬 이런 거 다. 물론 자바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그걸 그렇게 따지면 다지 뭐. 근데, 어찌됐든, C샵하고 랩뷰는 동일 레벨에서 C, C++, 그리고 닷넷이라는 환경, 뭐 이런 거에서 만들어진 언어들이 몇개 있거든요. 근데 C샵 그럼 C샵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는데 하드웨어를 베이스를 한다 할 때는 사실은 모든 언어들 중에 랩뷰만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언어는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랩뷰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가 여기서 C샵도 있고 자바도 있고 C, C++도 있어. 얘네들도 랩뷰를 대체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단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빨리 만든다? 랩뷰만한 건 사실 없는 걸로.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기본적으로 다룬 다음에 추가 옵션으로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괜히 시간 낭비 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익혀놨는데 별로 활용 가치가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강의도 이제는 아두이노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C 계열로 맞춰서 쓰는 거고 PC 부분에서는 랩뷰를 쓴다. 이게 여담이죠. 길어졌네, 쓸데없이. 자, 랩뷰로 가자. 우리 아두이노는 업로드가 완료됐어. 잠깐 마이크 좀 끌게요. 자, 아두이노는 그러면 닫아도 되는데 닫기 전에 우리 하나 더 확인하고 가죠. 아두이노 다운로드하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면 꼭 랩뷰를 써야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두이노 안에서도 시리얼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어. 여기 지금 마우스 보이죠? 여기 마우스 올려놓으면 시리얼 모니터가 나오고 클릭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럼 데이터가 여기 쭉 나오지. 요맨 아래 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값이 맨 아래예요. 그러면 조도 센서 위에 손을 딱 대보는 거지. 값이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아마 512, 526? 뭐 어찌됐든 한500 정도 나오나 봐. 이렇게 거의 어두워지면. 그리고 손을 다시 떼면 또 값이 한 160. 제가 있는 곳이 160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160은 아니죠. 조도는 그런 게 아니니까. 어찌 중요한 건 이렇게 값의 변화가 있으면 되고 또 하나 확인할 게 스마트폰에 후레쉬를 켜세요. 후레쉬를 켜서 조도 센서 부분 윗부분에 갖다 댔을 때 이렇게 0에 가깝게 아주 낮은 값이 나오면 잘된 거야. 하드웨어 구성 잘했어요. 이렇게 나 스마트폰이나 어떤 후레쉬 밝은 빛을 가까이 댔을 때 값이 아주 낮아진다. 됐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냥 닫기는 그냥 그렇게 닫으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는 이렇게 됐고
랩뷰를 준비하죠. 랩뷰 실행해서 또 오늘까지는 랩뷰 파일을 한 번도 저장을 안 했는데 오늘 저장하고 다음에는 그 저장된 파일을 기준으로 이제는 예제를 다른 예제를 진행할 거예요. 물론 뭐 비대면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2학기에 영상 업로드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라는데 추석 이후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는 있다. 중요한 거는 예제 파일을 오늘까지는 찾아야 된다. 왜냐? 언제든지 예제 파일을 찾아서 볼수 있는 그몇 번의 경험, 그거를 익숙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 저장해서 그걸 다시 쓰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서가 아니고 시리얼이라고 검색하면 심플 시리얼 나오잖아요. 더블 클릭하고 닫는다. 그리고 아, 우리 진짜 이거 하기 전에 랩뷰 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끝날 때 얘기하죠. 끝날 때 하거나 다음에 보면 얘기하죠. 혹시 제가 기억 못하더라도 물어봐 주세요. 랩뷰 다 유료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른 언어들이 무료 배포판이 있잖아요. 랩뷰도 그런 버전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버전을 쓰진 않죠.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또 영상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주고받는 그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쓰는데 무료 배포판 아니 무료로 연습할 수 있는 랩뷰 버전이 있다. 예, 그 얘기까지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물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컴포트 잡고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 연 다음에 이거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화면에 다잘 나오게. 이렇게 잡아놓을까?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쓸데없는 라벨도 지우고, 일시적으로 잠깐 늘린 다음에, 요두 개, 뒤에 있는 코드 뒤에 뒤로 어느 정도 공간 확보를 하고, 얘네들도 쭉 해서 공간 확보하고, 얘네 쓰기. 그러니까 PC의 정보를 아두이노로 보내는 요 쓰기는 우리는 쓰지 않을 테니까 지우고 과감히 지우고 와이어 두개 연결한 다음에 우클릭하고 구조에 들어가서 와일루프 클릭한 다음에 와일루프를 쭉 드래그해서 놓고 루프 조건에 우클릭해서 컨트롤 생성까지 한 다음에 컨트롤 생성하면 요 컨트롤 버튼을 좀 크게 좀 늘려놓고 약간 답답한 게 연습을 안 하는 학생들이 간혹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래.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했지? 왜안 되지? 막 이렇게 어색하게 막 하는데 이런 거 연습을 해놔야지 돼. 그리고 이 아이콘, 각종 보여주는 아이콘들이 다 표시가 나는데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고 뭐 발표를 한다거나 뭐 하면 엄청난 감점이 있다는 거.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자. 그럼 161이 나와. 아, 근데 얘가 바이트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안 되거든. 100으로 잡자. 됐어. 일단은 센서 값에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려놓고 기다리면, 값의 변화가, 없어. 왜? 이거 지금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이만큼 지금 컴퓨터 본체 하드웨어 버퍼 어딘가에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 10으로 하면 자 정지했다가 시작해서 가져오면 너무 빨리 없어지지. 야 이거 뜨기 뜨져야 돼. 막 바로바로 없어져. 정지했다가 50으로 바꾸고 시작하면 얘도 너무 빨리 바뀌어. 정지했다가 100으로 하고 시작하면 대략 유지되죠. 그리고 손을 갖다 내면 바로바로 데이터가 뜨고 이거죠. 아두이노의
아두이노에서 설정한 그 통신 시간과 PC에서 받아들이는 시간대의 그 매칭 관계를 언제든지 생각하고 있어야지 돼. 근데 뭐 어렵지 않지. 해서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면은 뭐 바꾸면 돼. 뭐 프로그램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문제는 그런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때,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이겠구나. 이런 감각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건 뭐 계속 하다 보면 생기니까. 중요한 건 센서 위에 손을 댔을 때 값이 아까처럼 500 수준으로 올라가고, 손을 떼면 저는 한160 정도, 여러분들은 이 이상이거나 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후레쉬도 갖다 될 수도 있고, 창가에, 밝은 날 창가에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낮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도 센서가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거는 조도 센서 값만 이렇게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은 몇 가지를 해야지 되는데, 무엇을 하느냐, 우리 여기다 적어 놓을까? 부하이 파일 저장. 아, 이렇게 하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클릭하고, 컨트롤 더하기. 사실 더하기가 아니고 는인데, 더하기라고 얘기했더니 또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는 버튼 누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빼기 더하기가 있으니까 얘기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컨트롤 는, 그냥 더하기가 있는 버튼, 빼기가 있는 버튼 이거지. 이 정도 크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끝에 가서 엔터 친 다음에, 이게 오늘 첫 번째 할 거, 두 번째 할 거는 차트 그리기, 세 번째 할 거는 차트 데이터 저장하기. 여기까지 하죠, 세 개. 이걸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또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쓸데없이 여담해가지고, 아우, 벌써 26분이네. 가능하면 25분에 맞춰주면 좋은데. 실습이라 더더욱, 만약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만 했다, 그러면 25분, 25분, 뭐 이렇게 해갖고 한 2, 3차씩 가도 부담이 안될 수도 있는데, 물론 살짝 부담 가니까 뭐 2차시로 끝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1시간 이내로 영상을 맞추면 되는데, 이건 지금 하드웨어 배송까지 해야 되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거든.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만 다룬 사람들은 그 변수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는데, 하드웨어까지 다룬 사람들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경우가 계속 나와. 근데 그거를 언젠가는 다 해결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죠. 결국은 다 해결할 수밖에 없고 해결하게 되는 거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그 전에 이론적인 역학적인 공부를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지. 새로운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있는 기술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해결돼. 뭐 고장 났으면 새로 사오면 되고. 자, 이세 가지 할게요. 자, 레뷰 프론트든 블록 다이어그램이든 위쪽 상단 메뉴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저장 또는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걸 쓰면 되죠. 저장 그냥 누르면, 지금 누르면 안 돼. 벌써 누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누르면 예제 파일, 심플 시리얼, 여기 예제 파일에 그냥 덮어쓰기가 되는 거니까 저장 누르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어디에 할까? 잠깐 이걸 바깥으로 뺄게.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뭐 바탕화면, 저는 바탕화면에 그냥 할게요. 자, 여기에 RS232 이렇게 하지 뭐. RS232 엔터. 엔터든 뭐 저장 버튼이든 편하게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이 창이 뜨는데, 복사에 복사본 열기로 해서 계속을 누르면 팝업창 뜨고, 거기에 이름 넣고, RS232든 뭔가 이름, 파일 이름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또는 엔터를 한다. 그러면 파일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 파일은 닫혀서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없어지고,
다른 이름으로 복사돼서 열린다. 이게 좀 전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 복사본 열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원본은 닫히고 복사본이 열려 있는 상태. 요게 디폴트 상태예요. 이거를 난 복사본 알아서 백업용으로 복사하고 원본 계속 작업할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둘다 열어서 둘다 확인하고 뭔가 작업할래?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것까지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복사본 열기를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두고 한다. 그리고 계속하면 복사본이 이렇게 저장된 그 화면상에 보이는 건 복사본 파일이다. 원본은 그곳에 그냥 그 상태, 저장 전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파일 가지고 우리가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랩뷰에 어떠한 원본 파일을 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이 파일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 거, 제 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해도 상관없어. 요 데이터를 가장 먼저 할 거는, 자, VI 파일 저장, 요거 이제 끝났죠?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 거 요걸 할 텐데, 차트 그리기. 차트 그리려면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 데이터, 읽어온 데이터가 스트링이잖아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숫자형으로 바꿔줘야지 돼. 자, 이렇게 늘리고, 우클릭하고 문자열에 들어가서 숫자 문자열. 화면이 이렇게 잘리는 게 문제야. 전체 화면 하면 좋은데 그러면 글씨가 너무 작고. 우클릭해서 문자열 들어가서 숫자 문자열 변환 들어가면 여기에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 요거 하면 되죠. 요걸 해서 클릭, 왼쪽 메뉴에 문자열을 클릭해서 와이어를 뽑은 다음에 연결해주고, 이쪽 숫자 우클릭해서 생성 인디게이터 이렇게 하면 이 숫자가 이 숫자지. 그죠?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 여기 놔둘게요. 어차피 그래프 보는 게, 차트 보는 게 목적이니까. 자, 다시 프론트 펜으로 와서 우클릭하고 그래프의 웨이브 폼 차트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둬요. 그러면 얘가 얘잖아, 그죠? 얘가 얘야. 이렇게 가져와. 가져와서 이쪽에 두고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 처음엔 데이터가 안 들었다가, 안 들어서 0이었다가 값이 쭉 들어와요. 그리고 손을 올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손의 어떤 환경 변화에 맞춰서 실제 차트 형상도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고, 이거 보면 이게 오토 스케일이라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를 우클릭해서 오토 스케일 체크된 걸한번더 클릭해서 풀어주고, 150을 클릭해서 0으로 바꿔주고, 그럼 0부터 아까 그때 500 이상 나왔잖아. 그러니까 550으로 하죠. 550. 이렇게 하고서 쭉 쓰면 되겠어. 어우. 550보다 더 올라가네. 그냥 순간적으로 숫자가 바뀔 때는 몰랐는데. 그럼 600으로 해야지 되나? 600하고 완전히 가리면, 완전히 껌껌해지면 더 올라가네. 1000. 좋다, 1000. 좋아요. 어찌됐든, 저보다 지금 제 환경보다 더 어둡게 만들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그분들은. 그 학생들은 뭐더 값이 올라가겠지. 근데 그걸 맞춰서 어찌됐든 0에서 1000, 뭐10 이상, 10 이상가? 뭐 맥스가 10231 뜻한데, 이 정도 0에서 1000이면은 뭐 일반적인 데이터는 다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상이 쭉 나오면 X축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길게 보고 싶은데요. 길게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쉬운 거 이렇게 좀 늘리면 되지. 그리고 시간을 좀 0으로 이렇게 하든가. 0부터 990개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클릭해서 X축에 우클릭해서 오토 스케일 하면 자동으로 되죠. 오토 스케일이 안 되면 디폴트 화면상에 나오는 값이 디폴트로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오토 스케일 하면 1024개가 나오죠.
지난번에 봤죠? 이거 차트 히스토리 길이 하면은 되는 거. 이렇게 쭉 나온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것까지 듣네. 차트 그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는 지난 시간 했던 거를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한번더 했다. 그리고 아날로그식은 신호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 이 아날로그 신호가 왜 중요하냐면 디지털 신호는 쉬운데 사실 그거 가지고 공부할 거는 별로 없잖아. 재미도 없고. 어떤 값의 변화가 좀 실질적인 값으로 나와야지 되는데 0101 나오면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세계의 그 값처럼 너무 안정적이고 재미가 없어. 실제 하드웨어를 다룰 때는 이렇게 변수도 많고 노이즈도 많고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 데이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오늘 만들고 이 신호 대부분의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우리는 추가적인 실습을 할 거다. 뭐그 정도만 얘기하고 여기 오늘 추가된 프로그램 기능 이 부분은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은 데이터를 저장하기죠. 저장하기. 여기 저장하기를 할 거예요. 가장 먼저 화면 구성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둬도 되고 이쁘게 바꿔도 돼. 그리고 안 보이게 해도 되고 상수 처리해도 되고. 이거 상수 처리해 볼까? 이거 우클릭하고 그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노드를 찾은 다음에 우클릭해서 상수로 변경.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바뀌어. 바뀌었죠? 그럼 여기 이 화면 공간에 여유가 확 생긴 거죠. 그럼 뭐 이렇게도 뭐 배치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정지 두고 얘 두고 뭐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쁘게. 그리고 이 데이터 리스폰스가 중요하다 그러면 크게 두고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작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삭제해도 되고. 삭제할까? 어떻게 삭제하느냐? 얘 따라가면 사실 이 데이터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얘가. 그냥 추가로 문자 형태로 화면에 보여줄 뿐이지. 뭐얘 데이터는 가끔씩 필요해. 그리고 정작 이 화면에 보일 건 사실 그거보다 그 에러 상태를 보이는 게 중요하죠. 계속 체크를 해야지 돼. 아두이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끊어졌는지. 그래서 에러 라인 우클릭한 다음에 생성 들어가서 인디게이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요 정보까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문제 있다 없다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자. 이거 좀 위로 두고. 자, 그러면 저장하기 하죠. 우클릭하고 버튼이 여기저기 디자인마다 다른데 일반 디자인은 버튼들이 뭐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랩뷰는 디자인이 몇 개가 더 있어. 그게 뭐냐? 클래식 디자인. 클래식. 오래된 듯한 느낌의 클래식 디자인이 있고 또 하나가 시스템이 또 있어요. 시스템은 한때 유행했던 그 시스템 디자인이죠. 다른 프로그램들 이 시스템 디자인 많이 쓰죠. 그리고 가장 최신 디자인이 실버 디자인. 오늘 실버 디자인 쓸까? 좋아요. 실버 시대. 요 화면에 잘리니까 요 오핀 같은 앞전 같은 요 핀색 저핀요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팔레트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화면에. 그게 꺼져 있으면 저절로 없어지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면 그냥 화면에 그냥 떠 있는 거야. 마치 그냥 뭐 현실에서 그런 것처럼 딱 여기 꽂아 넣는다. 화면에 꽂아 넣는다. 그런 느낌으로 걔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게 하고 적당한 버튼, 저장하기 버튼이 사실은 이쪽에 따로 있죠. 저장 버튼. 디자인이 돼 있는 저장 버튼. 요거 클릭해서 마우스를 끌고 온 다음에 또 한번 클릭하면 배치가 돼요. 됐죠? 저장 버튼도 이거 마음에 디자인이 그러면 안 맞는데 바꿀까요? 삭제하고 정지 버튼이지. 정지 버튼 요거 갖다가 이렇게 딱 놓고 됐어요. 근데 정지 버튼은 사라지면서 와이어가 끊어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연결해주고
저장 버튼은 여기다 두고 while loop의 크기는 이렇게 수시로 편하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죠, 크기를. 예. 그래서 위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늘려주고 저장 버튼 두고 저장 버튼이 얘야. 그리고 보면은 여기 정지 저장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굳이 위에 또 이렇게 써져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우클릭하고 보이는 아이템 라벨, 우클릭하고 보이는 아이템 라벨 이렇게 지우고 크기도 좀 크게 공간도 많은데 뭐 이렇게 하죠. 그럼 저장 버튼을 우클릭해서 저장 버튼 옆에 우클릭해서 구조에 케이스 구조, 케이스 구조 가자. 해서 케이스 구조에 왼쪽에 연결을 해요. 케이스 구조 뭐 이렇게 구조 그러는데 전혀 저는 랩뷰는 물론 다른 언어도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말들이라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요거 한번 싹 정리를 언젠가 해주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while 루프는 계속 무한 반복하는 루프. 계속. 여기 자세히 보면 이 화살표잖아요. 화살표 다리가 쭉 돌아서 여기 화살표가 돼 있어.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의미. 요 안에가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의미의 while 루프고 그 while 루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닫히거나 강제로 정지되거나 아니면 정지 버튼을 눌렀거나. 그 외에는 얘는 계속 작동하는 거야. 컴퓨터가 꺼지지 않는 한. 근데 케이스 구조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말 그대로. if then이라고 그 시연에서는 얘기하잖아. 만약 이러하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조건 터미널에 들어가 있는 이 버튼의 조건에 따라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참이면 참에 해당되는 페이지, 케이스가 작동하는 거고, 거짓이면 거짓이 작동하고. 그래서 버튼이 눌리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고서 아무것도 안 누르면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버튼이 눌렸을 때, 참이 됐을 때, 참 페이지 이 부분에 저장하기 기능을 쏙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장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히스토리 데이터를 이왕 저번 시간부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져올게요. 웨이브폼 차트에 우클릭해서 화면에 안 보이니까 쭉 스크롤 돌린 다음에 우클릭해서 자, 옆으로 더 가서 우클릭해서 생성 데이터의 프로퍼티 노드에 쭉 아래 히스토리 데이터가 저 아래 있는데 이름은 너무 어려운 건데 그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요거 다음에 하고 오늘은 그냥 숫자 가지고 하죠. 우클릭해서 생성 로컬 변수. 로컬 변수도 처음 접하는데 로컬 변수도 너무 생소한데요. 그러면 이것도 빼. 오늘까지는 이것도 빼자. 좋아요. 저장만 해요. 순수하게 어떻게 저장하느냐? 참 페이지에 우클릭해서 여기 파일 IO가 있죠. 여기에 스프레드시트 파일의 쓰기. 요거 두면 돼요. 요거 두고, 여기에 보면, 와이어가 있는데, 1D 데이터라고 있어요. 1D 데이터. 왼쪽에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터미널. 얘를 이렇게 가져와. 가져와서, 요 숫자. 여기에 클릭해서 연결해요. 여기는 파란색으로 잘 연결되는데, 아쉽게도 케이스 구조 들어오면서, 와이어가 깨지죠. 왜냐하면 얘는 배열이고 얘는 하나의 값. 그래서 두 개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하나의 값을 배열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필요해. 자, 화면에 안 보이네. 그러면은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우클릭해서 배열의 배열 만들기. 요거 쓰죠. 배열 만들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요. 삽입해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삽입해도 돼. 아닌 사람은 이렇게 찾아서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파일에 추가. 맨 아래쪽 파일에 추가가 있는데, 이걸 우클릭해서 생성하고, 상수. 얘를 참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파일 경로거든요. 파일 경로. 우클릭해서 생성, 상수. 여기 보통 예전에, 이렇게 C 드라이브에 뭐 테스트 점
XT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말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C 드라이브 쓰기 권한이 없으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80% 이상은 안 돼요 하고서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하지 말고 우클릭한 다음에 경로 탐색하죠. 그럼 바탕화면 여기에 데이터 점 txt 이렇게 하고 저장 이렇게 해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 데스크탑에 데이터 txt. 물론 컨트롤로 해서 찾을 수 있는데 뭐 화면 더 줄여야지 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줄여 놓은 상태에서 상수를 이렇게 넣어요. 고정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에 우클릭해서 기계적 동작 들어가서 첫 번째 누를 때 스위치로 바꿔요. 얘는 레치잖아, 레치. 레치는 마치 눌렀을 때 다시 복귀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우스 버튼처럼 한번 클릭하면 클릭 신호 보낸 다음에 다시 원위치 되잖아요. 이게 레치라는 거고, 스위치는 그 전등 스위치처럼 내가 켜놓으면 그냥 켜 있는 거야. 끄면 그냥 꺼져 있는 거고, 이게 스위치거든요. 저장을 누를 때 잠깐 한번 데이터 하나 저장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 버튼이 눌려 있을 때는 계속 쭉 길게 저장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기계적 동작에 누를 때 스위치로 바꿔줘요. 클릭해서. 됐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자. 에러도 없고 데이터도 들어오고 저장 버튼 누르면 변화가 없는데 버튼이 근데 눌려 있다는 거는 알게 되죠. 주황색. 저장 되고 있는 건가? 데이터의 변화도 한번 줘볼까? 좋아. 데이터의 변화는 있네. 좋아. 저장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보자. 할 때는 저장하기 버튼, 요거를 원 상태로 한번 더 클릭해서 저장하기를 멈춰주고, 정지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멈춰지면, 바탕화면에 데이터가 생겼는지 한번 봐요. 이 바탕화면 폴더인데, 바탕화면이죠? 여기 아까는 없었던 데이터.txt 텍스트 문서가 생겼어. 이걸 더블 클릭을 해. 그럼 이렇게 쭉 저장이 돼 있어요. 아까 시리얼 모니터에서 봤던 형태로 쭉 저장이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중간중간에 값의 변화도 있고. 됐죠? 이거 가져다가 이제 오리진에서 쓰든 엑셀에서 쓰든 뭐, 논문 같은 거할 때, 자, 활용을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은? 다음에는 저장된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서 화면에 보이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 준비할 센서는 따로 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비대면 강의가 오늘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이 안 올라오면, 아, 다음부터는 대면 강의로 전환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